또. 이 안에 보면은 된다. 투미니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아. 상품입니다. 테팔. 테팔이 그 되게 많은 스티머를 팔았어요. 그래서 청소기, 스티머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의 뭐 천억 정도가 판매가 됐거든요. 큐브 컴팩트. 큐브 컴팩트. 꺼내보겠습니다. 짜자자자자자자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돼. 그래서 큐브 컴팩트. 딱 느낌이 오시죠. 더 모스트 컴팩트. 이게 맞죠? 아유. 훨씬 나.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은 요렇게 최대 분량, 그 다음에 90분, 오빠, 그 다음에 컴팩트한 사이즈 한 70초. 모든 섬유를 살균, 스팀 및 다림질하는 가장 컴팩트한 스팀기. 이 제품이 지금 테팔에서 나온 지금 현실점으로 가장 최고급입니다. 이 상품의 포인트는 이거예요. 두 개의 보일러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오빠의 고압력. 우리가 뭐 세탁소 다림이라고 하는데 그 오빠라는 것도 우리가 1바가 대기압이잖아요. 근데 오빠는 그 대기압의 5배가 되는 거죠. 한번 열어볼게요. 짜잔 짜잔 빰빠밤 빠밤 빰빠밤. 근데 테팔은 포장이 참 좋아요. 되게 잘해서 와요. 우선은 요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. 사용설명서. 그리고 테팔은 영어만 있는 건 아니고요. 뭐 가끔 보면은 뭐 아랍어부터 해서 뭐 라틴어 다 있어요. 한글 페이지가 있네요. 큰 내용은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. 그 다음에 요 브러쉬를 한번 볼까요? 요 브러쉬는 요거는 솔 타입이에요. 요거 잠깐 있다가 껴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요거는 거치대. 핸들의 거치대. 뭐 또 있네? 이건 뭐야? 게런티네요. 인터내셔널 게런티. 온갖 언어가 다 있어요. 한국어. 와, 이 상품입니다. 와자자자자자자자. 자, 이 상품입니다. 이건 떼겠습니다. 이게 먼지가 많니? 총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본체가 있고요. 본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본체. 아, 물론 일로 집어넣게 돼 있네. 본체 여기 전원 버튼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원 코드랑 이게 3m고요. 그 다음에 이게 1.7 한 거의 한 5m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쓰시기 편하실 거고. 위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까요? 아이고,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? 트윈 보일러. 트윈 보일러라고 써 있어요. 트윈 보일러. 그래서
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트윈 보일러라 그래서 이제는 보일러가 두 개가 들어간다. 어제 이 상품을 현대홈 쇼핑에서 미팅을 했는데 그 이미 이걸 런칭을 했습니다. 롯데홈 쇼핑에서 런칭을 했고 보일링 방식은 이렇게 막 물을 이렇게 가둔 다음에 끓여요. 막 끓이면 이게 아무래도 압이 꽉 차지 않습니까? 그래서 딱 누르면 압이 쫙 나가요.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쫙 쏠 수 있어요. 근데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. 보일링 방식은 물을 가둬서 이거를 진짜 보일러처럼 우리가 언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얘네는 그냥 끓이면 보일러거든요. 보일러. 보일러라 그러면 뭔가 탱크 안에서 꽉 가다 놓고 이걸 압력을 주면서 끓이는 걸 보일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. 켜서 어제 이제 미팅을 해보니까 당당당당당 이게 안에서 그 움직여요. 그러니까 요 안에 탱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시연팀이 이거 뜯어봤는데 여기 안에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플레이팅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품은 엄밀히 말하면 보일링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순간 가열 방식으로 여기 본체에서 스팀을 만들어내요. 근데 여기 안에 또 하나의 그 히팅이 들어갑니다. 히팅이 들어가요.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요 스테인레스 플레이팅 요 배우고 이 구멍도 28개예요. 그만큼 스팀의 양이 많다는 거거든요.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스테인레스로 돼 있으면은 스테인레스라는 성질 자체가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스팀이 강하게 토출이 되기 때문에 옷에 갖다 대더라도 다림질이 잘 되는. 그래서 이 상품은 히팅이 되는 게 보일러 보일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순간 가열 방식이 있고 여기에 또 한 번의 히팅이 있어요. 그래서 3단계로 히팅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기도 합니다. 약간 좀 그 특화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이거를 명확하게 다 오픈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테팔 가먼 스티머 큐브 컴팩트 UT1512KO입니다. 그래서 이 상품은 이게 스팀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빵빵하게 나옵니다. 스팀이. 사용시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얘가 예열시간이 70초예요. 그리고 요 핸들 무게가 530g입니다. 530g. 그 다음에 여기에 1리터의 물이 들어가고요. 1리터. 그 다음에 50분 사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열판의 온도는 140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은근히 편해요.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막 다이얼 돌려가면서 이용했던 스티머들 있으시잖아요. 섬유에 따라서 온도를 체크하는데 140도는 없거든요. 140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스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팀이 빵빵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덮어주면서 열판까지 한번 더 해주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고 나서 그 뭐랄까 눅눅한 느낌이 들어요. 써보면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패브릭 브러쉬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끼시면 여기 그 솔 부분이 여기가 쓸어 담아주면서 스팀이 나오고 겨울철에 퍼 있죠? 퍼 모피 그런 거 살살살살 하실 때 잠깐잠깐 하실 때 쓰시기에 너무 괜찮고 근데 브랜드 제품은 보면은 뭐가 좋으냐면 이런 브러쉬 있죠? 이런 만드는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. 보통 우리가 저기서 오는 것들 보면은 이 브러쉬를 되게 대충 만드는데 진짜 견고하고 되게 잘 만들어요. 짱짱하고 테팔도 그렇지만 유럽 브랜드들 보면은 뭐 다이슨도 그래요. 다이슨도 보면은 이런 브러쉬 같은 거는 진짜 잘 만들어요. 깜짝 놀래요 진짜. 아, 테팔하고 다이슨하고 약간 경쟁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유럽 브랜드 아닙니까? 다이슨은 영국이고 여기는 이제 프랑스고 근데 진짜 만드는 거 보면 되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질감 텍스처가 정말 달라요. 이런 느낌이 요거는 거치대예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거치하시는 거거든요. 요거. 근데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 좀 약간 여기저기 또 신경이 쓰이니까 여기에 딱 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.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디자인도 되게 좀 깔끔하고 네. 스마트 프로텍트 네. 잘 지켜준다 뭐 그런 얘기고 이 상품이 그 조만간 그 방송을 현대에서 하거든요. 롯데에는 이미 방송이 끝났고요. 이게 뭐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한 번씩 정도 진행이 되고 이게 또 고급 라인이다 보니까 방송이 그래서 얘가 지금 최고급 라인이고 이거보다 지금 최근에 출시된 것도 없고 이것보다 고사양도 없습니다. 지금 이 제품을 가져가시려면은 이제 현대홈 쇼핑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고방송 빼놓고는 아마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. 방송에서 사는 이유는 가격적인 거예요. 이 제품이 백화점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격이 엄청 오르죠. 스팀 나오는 양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요. 언박싱을 했는데 조만간 이거 시연팀을 방문하거든요. 스팀이 나오는지는 거기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요. 현대홈 쇼핑에서 6월 26일 일요일 날 07시 50분부터 08시 50분까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얘가 쓰시다 보면은 8분이죠. 8분. 8분 뒤에 알아서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. 좀 안전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 천억 돌파 테팔전으로 시작이 되고 테팔은 1954, 1954년
201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. 그리고 두 개의 보일러, 그 다음에 오빠 1리터 대용량 2단계 스팀 조절, 아 스팀 부스트 기능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있거든요.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 누르시면 스팀이 여기에서 마바바바바바바 만들었다가 갑자기 훅 해서 쫙 나가는 게 있습니다. 스팀은 이 정도면은요 뭐 쓰시는 데는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그 조그만 핸디 같은 경우에는 스팀의 양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사용 시간이, 그러니까 스팀의 양이 짧은 시간에 많이 나오면 사용 시간이 짧겠죠. 한번 히팅이 되는 그 온도는 비슷하고 스팀을 만들어내는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물통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. 스팀을 뽑아내더라도 분당 50g, 90g, 뭐 100g 이래요. 근데 이게 참 와닿지 않는 말이거든요. 단기간에 많은 스팀이 나오면 빨리 또 물을 채워줘야겠죠. 팁을 좀 드리면, 테팔에 처음 그 스티머가 있었어요. 퀵 스티머라고 되게 핸디형으로 나온 제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상품이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테팔에서 이제 스티머류를 한국에 많이 보내주게 됐어요. 그래도 어떻게든 물건을 잘 팔아서 왔어요. 듀얼 에어샷도 있고 거치대까지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형의 제품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제품에서 거치대를 빼고 이 본체만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업그레이드한 상품이 이거예요. 스팀은 뭐 마음 놓고 써보실 수 있는, 진짜 이 상품은 스팀력은 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좋은 상품이니까. 이게 뭐 예열 시간도 70초, 1분 10초인데 이 정도 예열 시간이면 뭐 훌륭한 겁니다. 제가 바라볼 때는 여기에서 물 탱크에서 한번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번 이 스팀 만들어주는 데서 한번, 그 다음에 여기 핸들에서 한번,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히팅 자체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. 오늘은 이 정도로 언박싱을 마치고요, 제가 또 내일 그 시연팀을 방문합니다. 그래서 시연의 완성도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